양호씨는 안 오나요? 어제 나랑 만났는데 안 하면 그냥 빠져. 어? 전화 왔었어. 와 웬일이야. 홍원이가 나 네, 형님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금 재녹음한 파트 벌스는 괜찮은데 앞부분에 그 할렐루야 달래 여 이 파트가 더 좋았던 것 같아서 혹시 올드 데모 느낌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? 네, 읊조리듯이. 네. 할렐루야 달래 beat the devil. He's a friend. 오케이 이건데 어때? 이런 식이야? 형님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프레이즈에 네 그거를 he's a friend 이렇게 끌어. 네 yes, sir. 감사합니다. 네. 좋아. Meet the devil. He's a friend. 굿. 된 것 같습니다, 형님. Alright, 좋아요. 넘어가도 될 것 같아. 당연하죠. 야, 제프가 리드해. 오늘 제프가 리드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Shut your ass, bitch. I ain't riding with no snitch. I've been hiding in the trenches, waiting for my time to eat, bitch. Keep on guessing. 지금 느낌에서 조금 더 끊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더 끊어? 네, 조금 더 빠바 빠바 빠. Shut your ass up. 네. 네. 오케이. Yeah. Shut your ass up, bitch. I ain't riding with no snitch. I've been hiding in the trenches, waiting for my time to eat, bitch. 아, 까비. 들린 데까지. 형님 너무 좋았어요. 'Cause I got big shit popping. Only God can stop me. I take a bitch, I turn my back and hear the panties dropping. 오오아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I take a bitch, I turn my back and hear the panties dropping. 한번 너무 좋다. 지금 천천히 빡쳐가는 그 텐션이 너무 좋아요. 네 감사합니다. 아 네 네 네 천천히 빡쳐볼게. You know I love the pressure, I'm always under the gun. All I do is penetrate, yeah, yeah. 존나 폭력적이야. 아우, 벌스 녹음이 완전히 그냥 저 소소히 빡치는 저게 너무 좋아요. 이거 역적이야. 네. 이거 훅 낼 때랑 기분이 아예 달라요. 너무 긴장돼. 근데 그게 좋은 징조야. 그리고 즐거워. 근데 되게 무서워 지금. 막 약간 좀 커피 한 10잔 마신 것처럼 티티. 듀플리케이트 같은. 아 카본 맛은 끝이 없네요. 듣고 있어. 근데 내가 안 할 확률이 높아서 후렴을. 그러면. 예. 네. 오늘은 끝났네 녹음이. 거의. 상민 받고. 끝. 저녁에 혹시 녹음. 아 원래 양홍원. 네. 홍원이가 6시인가 오기로 했는데 지금 전화를 자고 있을 수도 있고. 네. 이 상민 새끼 5시 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5시에 가고 싶습니다. 형님 어디야? 저 여기 바로 앞입니다. 벨 눌러. 있어요? 응. 내가 할게. 안녕하십니까 형. 와니야 성민아. 안녕하세요. 머리 감았네. 비 오나 봐. 예, 비가 많이 온다. 알았어. 우리 성민이 이제 녹음할 차례야. 뮤직비디오 찍는 건가요? 잘 됐다.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작업한 게 태어나서 처음인데 내 앨범을. 아, 그래요? 너무 좋아. 이렇게. 아, 진짜 훨씬 디테일해지고 잘하는 사람들과 하니까 훨씬 음악 퀄리티가 높아져. 난 왜 그동안 내가 혼자인지 모르겠어. 거의. 가사가 왜?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추려다 보니까는 그래? 말고 야 주제는 모르겠는데 일단 분위기에는 좀 맞춰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공을 좀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온 이유가 뭐야? 비트를 몇 개 갖고 왔거든요. 아 그래? 네. 그 비트 가지고 뭐 하게? 나 오늘 들려주는 건 완전 고맙지. 근데 우리 네. 내 앨범 마무리 단계 녹음이었어. 아 그러면 제가 오늘 가이드를 한번 따고 가겠습니다. 그래. 아이고 그래 비트도 들려주고. 형 앨범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? 다 들려줄게. 상민이 이거 좋아할까? 지금 완전 호불호 갈린 노래 있어서. 비밀이 많아 인마 뻥 그런 거 주고 받아 온 상처.
어때 성미야? 괜찮은데요? 그래? 응. 땡큐. 형 이번에 춤 많이 쓰세요? 별로. 그 하도 애들이 특히 우리 회사 여자애들 오빠는 붐베비야 이래가지고 오케이. 아 근데 튠 쓰셔도 괜찮은데? 신기하다. 상민이만 나의 튠을, 그러니까 오카시하고 상민이만 나의 튠을 좀 많이 허용해주고 딴 애들은 약간 노창만 형 제발 튠 그만. 난 튠 좋아하는데. 요건 2번 트랙으로. 2번? 네. 아 벌써 트랙리스트를 시원해. 인트로 다음에 2번 트랙으로 요 노래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? 요거는 1번 트랙. 1번 트랙이 안 그래도 인트로로 좀 네. 처음부터 이제 족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틀자마자 그냥 앨범 틀자마자 족가라고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요거 인트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의도를 파악했네. 딱 그거였거든. 조가가 첫 마디였으면 했었어. 그러니까 그걸 아예 진짜 앨범 처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. 딱 1번 트랙. 딱 이거 트랙. 전에 튼 건 2번 트랙. 2번 트랙? 네. 저 이게 좋은데요? 이거 좋아? 네. 땡큐. 이거 싸이 형도 좋아했어. 내 노래 중에 오, 제일 네. 반응 좋았어. 여기. 요게 참 좋은데요? 아, 참 좋아? 네. 몇 개 더 꽂히는 건 있는데 이 정도 하고 비트 좀 보여줄까요? 어, 지금 여벌로 그걸로 받아줘. 와, 어, 좋다. 진짜 예쁘다. 이게 5번이었지. 와, 또 있어? 다 보낸 거야? 있긴 있는데 다 제가 쓸...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, 이게 또 따로 있습니다 또. 아 그럼 그럼. 아 고마워 성민아. 나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거 있어? 네. 개 좆된다. 이거 나 오늘 작업해야겠다 이따 혼자서. 성민님 혹시 진짜 죄송하지만 오늘 써서 녹음하는 건 좀 힘드시겠죠? 오늘 써서 녹음하는 거요? 네. 아...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. 네, 쓰는 거를 이제 좀 제가 혼자 있을 때 동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... 쓰고 나오거든요. 그럼 양호원 씨 나오나요? 어제 나랑 만났는데 안 하면 그냥 빠져. 어? 전화 왔었어. 와 웬일이야. 홍원이가 나 6분 전이다 다행히. 화제 인물. 화제 인물이야. 야 들어가자마자 무슨 파리하고 씨. 어, 홍원이가 네, 오세요? 어 일어났구나. 네. 슬슬 올래? 네네 저 카톡 보냈는데 어. 좀 이제 출근하려고. 아 그래 천천히 와. 아 네네. 어 안 늦었어 너 전혀. 아 네 다행이네요. 진짜. 와 홍원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. 오늘 홍원이 형 오세요? 그 상민이 얘기하는 거였는데 상민이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. 아 상민이 형 상민님 저는요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. 죄송해요. 아, 근데 이제 아, 급할 수밖에 없어요. 오늘 말고 이제 네. 다음번에 왔을 때 다 끝낼게요. 네. 두 번 만에. 지금 제프하고 오카시가 거의 10개월 기다렸어요, 이거 내는데. 아, 오케이. 어, 어. 우리 저 중간에 AP 만드느라고 또 못했고. 아, 근데 제가 가사를 또 이제 좀 딥하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그냥 내용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제목이 뭐였지? 그냥 현타, 현타. 현타. 아니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. 어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떤 플로우대로 쓰셔도. 아 그래? 네. 어 더 현란하게 하려고. 네. 와 그래도 거의 다 끝났어 제프야. 네. 진짜. 어, 내가 재녹음할 내공할 건 저거 듣고 있어. 예. 끝이야 진짜로. 예. 어. 끝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한 진짜 엄선 12곡으로 어. 낸 아. 다음에 딜럭스로 20곡 이렇게 해버리면 아.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제 욕심이긴 하지만 저는 근데 그거는 좀 의견이 달라요. 아 진짜? 왜? 정규를 냈을 때 그게 바이럴이 됐을 때 딜럭스를 완전 두 사람 말이 이제 좀 다르지만 생각해보면은 디럭스를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말이잖아 결국에는. 제품 말은 디럭스를 무조건 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 생각엔
내가 그걸 또 같이 올리는 방법은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아니면은 어. 딜럭스를 먼저 내고 오리지널을 그 다음에 존나 멋있다. 어. 오 빌드업이 존나 이런. 존나 웃기다. 그럼 이게 이렇게 좋은데 원래 건 더 좋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, 맞지? 그냥 이제 마케팅 용이기는 하죠. 앨범을 위해서 그 거기까진 가지 맙시다. 혹은 몇 개는 하지 맙시다 하는 거는 난 얼마든지 이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나도 조금 더 무거운 이미지가 필요한 시기긴 해요. 음악적으로 너무 장난 많으시긴 했어. 대중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뭔가 아티스트보다는 랩을 잘하는 살짝 연예인? 약간 인플루언서 연예인으로 보기 시작했어. 약간 좀 자기 동기 뭐 어쩌죠 이런 거 그죠. 동기부여 이런 걸로 갔어 난 이미지가. 근데 이번 앨범 우리 잘만 하면은 홍보만 잘하면 한편 우리 상민이는 처음에 인디고 왔을 때 그때가 기억나네. 너 욕 존나 먹었대. 근데 이제 대단한 게 진짜 하나도 기 안 꺾고 그냥 다 그냥 틀렸다고 증명했잖아. 나도 의아하게 했어. 어 그래요? 어 그쵸. 저는 그때 좋아했어가지고 아 근데 왜냐면 제가 그때 좀 많이 뭘 안 보여줬으니까. 갑툭튀의 그런 느낌이 인디고 이미지가 맞아, 약간 맞아. 랩 존나 잘하는 이건데 얘 스타일이 이제 대중들이 힙합 대중들마저도 못 아직 이해가 안 됐던 시기였잖아. 그 당시에. 그리고 고등학생. 그러니까 뭔데 씨발 약간 이런 분위기였지. 우리 홍원이 오빠가 있는데 얘가 왜 들어와 이런 느낌이었지. 내가 느낀 두 가지 감정은 하나는 진짜 인디고 아끼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둘째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질투였어.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래퍼가 되고 싶은 게 한국이 한국 힙합씬이 너무 좁으니까 팬마저 래퍼잖아. 그래서 이제 좀 화났던 것 같아. 아 근데 저는 뭐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저는 어그로를 일단 최대한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보자 이거였기 때문에. 아 양호 언니 진짜 대박이다.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노래 심지어 옛날에 낸 거잖아. 그러니까. 와 우리 홍원이 진짜. 그리고 그 무르익었어 그 관심 끄는 방법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오늘은 뭐라고 할까 제 약간 이런 느낌. 오늘 어디서 바지 벗을까? 존나 잘하는 것 같아요. 진짜 그게 넥스트가 상민이야, 그렇지? 아 근데 홍원이 형이 진짜 너무 약간 고수를 바라보는 네. 느낌이야. 근데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연예인 같아. 그러니까 애초에 전지현 같이 안 태어났을 거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요즘엔. 존나 개잘 생기든가 아니면 관심을 끄는 방법 알든가. 저는 아직 홍원이 형 개그는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. 아니야 장르가 달라 장르가. 뭘 못 따라잡아 잘하면서. 이거 홍원이가 하기로 한 적 없거든. 네. 근데 홍원이가 오늘 뭐냐면 너무 특별한 아이라서 네. 선택권을 줄 거야. 너가 하고 싶은 곡이야. 어. 그걸 또 찍으면 웃기겠다 그렇지. 아 진짜 우리 홍원이 모두가 자기 말을 듣게. 누구에게나 공평해. 그러니까. 맞아. 아니 PJ 형 알아? 그 아니, 알아요. 전설적인 프로듀서잖아. 근데 양홍원이 그때 5시간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겠대. 그래서 내가 이제 형님이랑 작업하는데 아 그때 기다렸어. 그래서 아 형 너무 죄송해요. 근데 걔 진짜 말 존나 안 들었는데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그 형은 존나 쿨하게 말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모두를 기다리게. 그래서 신기해. 내 새끼 존나 프로인 게. 그리고 행사 이런 건 한 번도 늦은 적 없어. 그럼 홍원 씨가 바로 녹음 하나요? 그 고르는. 아, 그래요? 고르고 그 대신 우리 작전이 뭐냐면 나갈 때, 끝낼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기로 했잖아. 야 정 안 되면은 목소리 차핑해서라도 우리가 벌스를 만들 거야. 그거 상민이 전문이자. 형 일단 이렇게. 모든 순간에 일단 저 마이크 켜놓고. 아 형. 어 홍원아. 어 그래 그래. 36분 알았어 빨리 와. 응. 듣고 있어 씨발 후렴 부르기도 할까 봐 그냥. 혹시 좋은 피처링 안 오면. 아, 진짜 독보적인 아티스트다. 독보적이야. 안녕하세요. 왔어. Shit without weed or ecstasy, I ain't worried about getting no STDs. Who gives one Wendy? Y'all trying to get best of me. So a separate label. He just brought his group to Aftermath. Whoa.
근데 얘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난 어? 어? 이러면 돼. 자식들이 어? 봐봐. Hey, you know I'm a rap master. Hey, 저리를 잡아줄게. 지금 내 내가 swing 수염 imitation. Hey, 내